자, 도라지 생채입니다. 도라지 6 곱하기 0.3으로 채 썰어서 소금에 절여 양념 묻혀 만드는 요리입니다. 먼저 도라지 손질하겠습니다. 자, 도라지는 먼저 앞에 뇌두 부분을 잘라서 썩었는지 확인해 보시고, 그 다음 사이즈 6cm죠. 자, 6cm 다 이렇게 잘라 볼게요. 자, 6cm 자르고 나서 살짝 이렇게 칼금을 넣어줍니다. 예. 그런 다음에 손톱을 이용하셔도 되고, 칼날을 이용하셔도 돼요. 얇게 껍질이 벗겨지거든요. 이렇게 손톱으로 칼금 낸 데를 잃어볼게요. 자, 이러면은 필러 없이도 가로 방향으로 껍질이 잘 벗겨져요. 만약에 손톱이 없으면 칼날로 이렇게 껍질을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도라지 껍질 다 벗겨서 사용해 주시고, 다시 한번 살짝 칼금 넣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껍질을 얇게 돌려서 보풀하기가 많이 생기지 않게, 폐기울이 많지 않게 껍질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. 만약에 이렇게 도라지가 두 갈래로 돼 있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. 여기가 너무 작으면 잘라서 버리셔도 괜찮아요. 한번 잘라볼게요. 잘라서 이 안쪽 부분 껍질을 또 이렇게 돌려 깎을 수 있죠. 그 다음 너무 가늘면 살짝 긁으셔도 돼요. 네. 조금 정도는 괜찮아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껍질을 다 돌려서 깎아줍니다. 자, 이제 도라지를 채 썰어 보겠습니다. 편을 썰고 먼저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칼질을 해야 안 다치겠죠. 0.3cm로 썰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편 썰은 도라지를 다시 한번 0.3으로 채를 썰어 줍니다. 도라지가 동그랗게 생겨서 완벽하게 못 자를 수도 있어요. 최대한 이쁘게, 네, 일정하게 썰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안 이쁘다고 모든 사이즈를 다 이렇게 버리시면은 양이 또 적겠죠. 그래서 저런 거는 바닥에 깔아 주시고, 전량 제출이니까 최대한 내시는 게 좋아요. 도라지는 채 썰어 줍니다. 채 썰은 도라지는 소금을 반 작은술에서 약 한 작은술 정도 넣고 약간의 물을 좀 축여주신 다음에 쪼물쪼물 해주세요. 이렇게 해줘야 쓴맛도 좀 빠져나와요. 자, 이렇게 도라지 절여놓고 10분 이상 둡니다. 자, 그동안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. 도라지 생채 양념장입니다. 설탕 하나, 식초 하나, 지금 작은 술로 넣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물기 없는 손으로 깨 부셔주시고, 그리고 파마늘이죠. 파마늘. 그다음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채 내려서 들어갑니다. 고춧가루는 한 반 정도만 넣어볼게요. 자, 그리고 고추장이 들어갑니다. 고추장 깎아서 약 한 작은술인데, 만약에 도라지가 양이 적다면 이 양도 조절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. 절여진 도라지는 한번 씻어서 사용하겠습니다. 도라지는 면보에 물기를 좀 짜주시고, 면보에 물기를 짠 후에 양념장을 조금 조금씩 넣어서 색깔을 맞춰볼게요. 자, 도라지 생채는 이렇게 손끝으로 조물조물해서 도라지에 빨간색 고추장, 고춧가루 색을 좀 입혀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. 굵거나 조금 짧은 거 바닥에 깔아주시고, 이쁘게 썰은 거 위에 넉넉해 보이도록 소복하게 담아주세요.
도라지 생채는 전량 다 제출하시고요. 0.3cm 간격으로 사이즈가 일정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색깔이 아주 빨갛게 되지 않아요. 저희는 고춧가루를 채에 내렸고요. 그래서 곱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더덕생채와 차이점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? 자, 더덕생채는 고추장이 안 들어갔고요. 도라지 생채는 고추장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더덕생채는 편 썰어 소금에 절였고 도라지 생채는 채 썰어서 소금에 절였습니다. 두 가지 차이점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도라지 생채 완성되었습니다.